서울의 겨울 축제 윈터페스타에 초대된 또 한 명의 작가. 미디어 아티스트 한호. 그는 한국적인 풍경을 독특한 화법으로 풀어내고 빛을 결합시켜 작품을 만듭니다. 이 많은 송곳은 한호 작가에겐 그림을 채색해주는 특별한 발인붓입니다. 한지 위에다가 먹으로 산수를 그린 거기 때문에 산수를 그린 그 운필의 선에 따라서 그 위에 다시 또 타공을 하면서 이중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 단계, 그의 그림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, 빛입니다. 본질적인 회화의 그 그림을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타공으로 빛을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LED로 그 그림을 또 그려야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치되면서 완벽해지는 그런 빛의 회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왜 이렇게 깜깜해요, 작업실이? 일부러 지금 좀 불을 좀 껐습니다. 빛 때문에? 네, 아, 네네. 네. 와, 근데 뭐 이거 작업실도 되게 매력 있는 전시 공간인데요? 예. 여기 들어오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네. 수없이 많은 은하계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잘 보셨어요. 네? 그래요? 잘 본 거예요? 왜? 진짜 그래요? 왜냐면 네.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네. 그 동심에 그 바라봤던 별들 그리고 네. 바다 또 달, 해 뭐 이런 것들이 제 작업에 많은 소재가 되고 있고요. 네.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제 작업에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네. 했고 꺼지지 않는 빛을 화폭에 담은 그의 작품 세계. 도시의 겨울 축제가 꿈꾸는 세계이기도 하지 않을까요?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 태어났다면, 모네가 지금 있었다면 그분들은 빛의 변화를 그대로 그리고 싶어 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저는 사실은 21세기의 미디어라고 이렇게 재료라고 부르는 것이 LED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그 21세기 네오 테크놀로지 임프레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봤는데 네. 그래서 지금 모네의 그 순간적인 찰나의 그림을 1분 안에 구사할 수 있다면 그 1분 안에 구사하는 거는 바로 LED가 해주는 것이죠. 그렇게 세상을 하셨군요. 서울 윈터페스타, 광화문의 밤을 찬란하게 비추던 작품. 도시의 축제는 그렇게 예술가에겐 무대가 됩니다. 시민들에겐 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문턱 없는 전시장이 됩니다.